동력의 초당 글밭 7월 30일 목요일 달빛 산책 그리고 달빛 음악회. 연일 후덥지근한 날씨로 땅을 달구고 사람들의 마음을 달굽니다. 밤이 되어도 더운 기운은 식을 줄 모르네요. 이런 날씨가 좀 더 길어지면 자리를 들고서 밤바람이 일렁이는 바닷가나 대굴령 언덕으로 그야말로 피서를 가야 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래도 비정상보다는 정상이 좋다고 생각하며 견뎌내겠죠. 오늘은 음력 6월 보름입니다. 어젯밤에는 달무리가 있는 둥근 달을 쳐다보았는데 비가 오려나 모르겠네요. 새벽 하늘은 온통 구름 천지입니다. 어쩌겠어요. 하늘에 맡겨야 할 듯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에 달빛 산책에 이은 달빛 음악회에서는 오카리나를 연주합니다. 최익현님의 멋진 연주가 기대되네요. 님은 음악을 참으로 사랑하는 듯 합니다. 즐긴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잠시 오카리나를 소개합니다. 오카리나는 19세기 말쯤에 이탈리아 도나티님이 처음 만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비슷하게 입으로 부는 악기는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에서도 옛부터 전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정식 악기로서 등장시킨 것을 두고 이르는 말이겠죠. 둥근 모양새를 하고 있으며 보통 진흙이나 사기인데 피리처럼 불어 소리를 내는 악기입니다. 이 오카리나라는 말은 작은 거위를 뜻하죠. 동양에서는 비둘기처럼 보였던지 비둘기 굿자를 써 구적이라고 부릅니다. 튀어나온 곳을 입으로 불며 8개에서 10개 정도의 구멍을 손가락으로 막았다 열었다 하면서 소리를 내지요. 소리 색깔은 새 소리처럼 맑다고 해야 할 정도의 자연의 소리로 그야말로 소박합니다. 한번 귀를 쫑긋 기울여 보세요. 오늘 저녁에 있을 달빛 산책 그리고 달빛 음악회 여러 님들을 초대합니다.